자, 우리 4번 단순한 문제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 그래서 전자과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니네 몇 번까지 외우니? 20번까지 외우니? 선생님 때는 문과가 20번까지 외우고요. 제가 이과는 30번까지 외웠어요. 문과도 30번까지 외웠어요. 우리. 잘 알아요? 주기율표? 원자 주기율표? 20번까지만. 20번까지 알아? 하여튼 그래서 이 문장이 그 문장이죠. The terms razor, razor라는 것은 어떻게 확대 증폭을 상징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복사열에서 방출되어지는 그 증폭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원자는 그래서 어떻게 빛의 이런 양성자를 방출합니다. 언제? 자, 몇 가지 이렇게 전자들이 점프 다운, 로우, 낮은 레벨에서 튀어나올 때더 뭔가를 방출한다. 이 문장이지. 자, 내가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자가 뭐야? 수소지. 그래서 원자 폭탄이 왜 위력이 세? 핵 분열이 내가 가장 간단하게 돼서 그 원리인데 내가 맞는가 봐. 내 생각에는 우리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치?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적은 에너지인 수소를 깨버린다더라고요. 수소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원자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라늄을 깨는 건데요. 어 이게 우라늄을 깨면서 이게 어그 중성자가 나오고 또그 어느 일정량의 중성자가 또 이게 사라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사라지면서 같은 그 있는 MC에 의해서 이 질량 일정한 질량이 사라지면서 에너지가 바뀌면서 그렇게 폭탄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계속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연쇄적으로 수수 중성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그 분열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깨지는 게 아니고? 원자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핵이 깨지는 거지, 이게. 핵이 깨지는 거잖아. 핵이 깨지는데, 이게 수소 원자가 깨지면 이게 쿼크가 나오지, 에너지가 나오진 않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소 원자가 깨지면 뭐가 나온다고? 쿼크예요. 그 수소 원자 핵 속에 쿼크가 이게, 핵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 쿼크. 쿼크? 네. 어.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쿼크 세 개씩, 그렇게 해서. 이거예요. 깰 수가 있네, 그럼 원자를. 깰수 있죠. 원자 깨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잖아.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나 그거 뻥 들었네, 그러면. 그 내가 아는 선생님 그랬어요. 수소 원자를 깰 수가 없는데 에너지가 보존이 돼. 수소 원자가 깨졌대. 그럼 산소 폭탄을 만들면요. 산소는 8배잖아요. 그럼 64배의 수소 폭탄에 64배의 위력이 있다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서 가장 지금 수소 폭탄, 가장 적은 원자 하나만 깰수 있다는 거야. 산소 폭탄이면 깨는 게 아니에요? 너가 맞을 수도 있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나는 그냥 듣는 지식이니까. 하여튼 몰라, 알겠지? 그럼 여러분 이과에서 해결해, 알겠죠? 이 문장 보니까 상징한다는 거 동사고요. 증폭 현상. 자, 빛의 이런 증폭 현상을 상징합니다라는 문장이었고 쭉 끝까지 나왔죠? 쉽지? 자, 원자는 뭐야? 양성자. 자, 광양성자를 어떻게 방출한대? 언제? when 이하에서 다시 어떻게? 주어 동사에서. 이게 동사가 없지? 그치? 동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점프 다운으로 돼야 되겠지. 쉬운 문장이었죠? 쉬운 문장이었으니까 크게 설명 안 하고 간다. 알겠지? 오케이. 정리.